대구의 토스 동작입니다. 한쪽 발을 앞으로 둔 후 11자로 올린 상태에서 무릎은 런지 자세에서 자 살짝 상체는 왼쪽 허벅지에 실어서 포인트는 손바닥을 서로 딱 마주 보면서 공을 위로 던지듯이 쭉 뻗어주기. 네. 자 앉았다가 일어나고 둘. 괜찮네. 되겠다 이거. 괜찮네. 넷. 체중을 앞으로 상체를 다섯. 어깨도 팔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열. 왼쪽 오른쪽 다리 각각 10회씩 총 20회 반복합니다. 유배탁 운동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다음 유배탁 운동 중에 탁구 스윙을 응용한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쪽 발은 앞을 이렇게 내미시고 자 반대쪽 발은 발의 반쪽 옆으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살짝 무릎은 구부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손바닥은 서로 미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자 옆구리로 스윙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밀으신다. 그렇죠. 네. 다시 자 옆구리로 둘 외곽사관으로 셋 빠지겠네요. 넷 가늘어 진짜 내 허리 개미 허리 이 코어도 되게 좋아지고 어휴 허리야 예예 예. 발동작. 여기가 네. 엄청 당겨요. 이거 오래 하면 허리가 이렇게 짤룩해지나요? 네. 저 더 하겠습니다. 허리야. 유배탁 운동이 어떤 원리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도 배구는 자세를 낮췄다가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전반적인 하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고 복근까지 강화되기 때문에 몸의 근육을 잡아주고 또 탁구는 전신 운동 효과가 있어서 근육 강화는 물론 체지방 감소까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와. 콜레스테롤 낮추는 유배탁 운동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그 남편분이 알려주신 이 운동을 1년 만에 정말 좋아하신 거잖아요. 우리 혹시라도 콜레스테롤로 고민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거거든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내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음식 제대로 된 음식 드시고 충분한 휴식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생활에 밥 먹듯이 그렇게 하시면 건강 좋아지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아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린 유배탁 운동. 콜레스테롤 조절이 필요한 분들 틈틈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신 이영화, 박영수 씨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